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아, 제가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진짜 뭐 여러 비디오들마다 리퀘스트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우연하게 과거의 댓글들을 좀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지금 오늘 제가 리액션 할 비디오를 추천을 해주신 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비디오를 봤는데 와 엄청난 비디오를 하나 봐버렸어요. 캄보디안 힙합씬에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가 또 한 명이 또 한 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아티스트들은 Badass Bone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고 또 한 명은 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시기를 이들의 뮤직비디오인 Heavy Heart라는 비디오를 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를 봤어요.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댓글이 달린 건데 제가 댓글들을 좀 읽어보다가 놓친 댓글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곡을 내가 리액션을 안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들은 역시나 몰라요. 역시 모르는데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비디오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조회수가 낮은데 저는 이런 음악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돼요. 캄보디안 힙합씬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도 꽤나 높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멋있는 뮤직비디오네? 라고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시죠. Badass Bone and High의 Heavy Heart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눈에 띄는 신발이 나왔죠? 방금 나타났던 그 신발은 제가 여기 이미지로 올려드릴 텐데 바로 꼼데가르손과 나이키의 콜라보 신발인 나이키 샥스 TL 신발입니다. 특이하게 꼼데가르손 콜라보라서 신발 중간에 금체인이 이렇게 신발에 묶여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죠. 제가 검은색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신발이었습니다. 야씨 미쳤다. 이 바이브 어쩔 거예요 여러분. 와 이 바이브 뭐지? And I can't see the breaking. It's already on. 저거 스프링 선글라스인데? 루이비통 콜라보 같은데? Right now, 아니 이렇게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왜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돼? 야, 이들은 누구지 진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아티스트들이 캄보디아에 숨어 있어. 아우. Ah, 존나 멋있다 진짜. Right now, 지금 이 친구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 아이템들도 꽤나
하이파한 아이템들을 많이 장착하고 나오고 있어요. 뭐 아까 오프화이트 나이키 블레이저도 있었고. 오. 미쳤다 진짜. 이들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아티스트의 비디오를 왜 뒤늦게 본 거지? 2020년 1월 25일 날 올라갔거든요. 와 미쳤는데? 캄보디안 힙합에 진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와 나 진짜 너무 좋다. R&B 시트를 갖고 왔잖아요. 이런 바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마치 술에 취한 기분이야 진짜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음악은. 외우기는 제가 들었을 때도 이 곡은 진짜 이건 미쳤어. 그냥 저는 결론 이들이 누군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이들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트랙을 만들었고 두 아티스트의 그 표현하는 바이브가 이건 뭐 너무 끝내줘. 진짜 할 말을 잃었네. 이렇게 좋은 곡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미안해요. 내가 왜 이 댓글을 되게 뒤늦게 봐가지고 왜 이제서야 비디오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음악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편집하면서도 아마 계속 들을 거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이나 많은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 리액션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곡만 놓고 따져봤을 때 바이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들이 갖고 있는 바이브가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들 중에 이겁니다. 이거 최고예요. 저는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